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주변으로 이렇게 빌라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용한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바로 앞으로 버스정류장 위치되어 있어서 서해선 원종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5분 정도만 가시면 되는 현장인데요. 고강재래시장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현장이고요. 서울 강서구까지 진입이 용이한 현장입니다. 신월 IC 인접해 있고요.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이제 바로 이 현장인데요. 지금 앞동과 뒷동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보실 현장은 앞동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이제 보시면 자주식 주차 필로티 구조로 100% 하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좌우로 주차할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공동보안도 잘 되어 있고요. 무인 택배보관함도 있는 현장인데요. 18년식 준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이고요. 거실이 있는 투룸입니다. 남향으로 굉장히 밝은 현장인데요. 거실 있는 투룸으로 부천에서 이렇게 1억 중반대로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장인데요. 자세한 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5층 중 5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18년식 준신축인 현장입니다. 거실 있는 투룸이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현장인데요. 전실 한번 보여드리면 들어오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만인유리로 된 슬라이딩 중문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 벽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키높이 2단 신발장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등이 켜져 있지 않은데도 집이 굉장히 밝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남향에 위치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굉장히 밝은 집입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넓게 거실 모습이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면 앞쪽으로는 욕실 그리고 양옆으로 방이 위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등이 나가서 집을 조금 어둡게 촬영될 수 있는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제 혼자 사실 분들 이쪽으로 옷장 같은 거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쪽으로는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는데요. LG 하우시스 샤시로 굉장히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벽 쪽도 보시면 깨진 곳 전혀 없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베란다 공간 위치되어 있는데요. 수전 보일러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세탁기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시가 전부 다 이렇게 지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 옆쪽으로는 이제 옆으로 같은 빌라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층간 사이 넉넉합니다. 이쪽도 보시면 굉장히 밝게 채광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등이 안 들어오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방 모습인데요. 안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 지내시기 넉넉한 사이즈예요. 앞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창이 위치되어 있고요. 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시도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채광 지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문도 전혀 손상된 곳이 없이 지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도 지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욕실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
해도 깨진 곳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는 거실 모습이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보시면 짧은 기역자형 주방인데요. 이 뒤쪽으로 전실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게 냉장고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으로 위아래 밥통이랑 가스레인지 놓기 충분하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식탁이 나올 수 있게 바퀴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이 정도면 넉넉한 사이즈고요. 이제 3구 가스쿡탑과 대형 싱크볼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타일 쪽도 보시면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제 입주하셨던 분이 굉장히 집을 깔끔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굉장히 넓게 거실 모습 위치되어 있는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LED 등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벽면으로 지금 왼쪽으로는 냉장고 놓고도 이제 소파랑 놓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남향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채광도 잘 들어오고요. 이쪽 벽면으로는 보시면 타일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쪽으로도 LED 등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폰이랑 보일러 하시는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앞으로 보시면 전혀 막힘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뷰가 좋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위치한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이제 5층에 위치한 현장이었고요. 방 2개, 화장실 1개, 베란다가 1개 있는 거실 있는 투룸 현장이었습니다. 18년식 준 신축으로 굉장히 깔끔한 집이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에 위치되어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주차 100%로 하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신월 IC가 인접해 있어서 서울 강서구 진입하기 굉장히 용이한 현장입니다. 고강 재외시장도 도보 10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바로 앞쪽으로 버스 정류장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해선 원종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5분 걸어서 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네, 이 현장은 혼자 사시기 굉장히 좋은 현장인데요. 이제 1억 중반대로 거실 있는 굉장히 밝은 투룸에 위치한 현장이라서 준 신축이라 굉장히 깔끔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단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